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새 행정구역 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수는 용역진과 마찬가지로 새 4개에 동의했지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논란을 빚는 용역진에게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따끔한 충고를 던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진이 제시한 제주에 맞는 행정구역 대안은 2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행정구역 안과 기존 2개의 행정시에 군을 동서로 분리하는 4개 구역 안입니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행정 접근성 향상을 고려했을 때 구역을 3개에서 4개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며 용역진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경계 설정에 대한 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3개 선거구가 가장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로 이미 행정시로 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다 이제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동서로 나눈다거나 군을 도입을 한다면 도민들이 저기 시민들이 그 기존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제가 이러한 구역 안에서는 본다면 3개 또는 4개 구역이 보다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고려 요소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 내년 총선 대비 그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반복되는 논란이 도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구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해야 개편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14억 5천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주고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우리 도민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차후에 모든 부분이 결정이 된 후에 우리가 행자위 또는 국회를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연구 용역진은 일명 답정론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할 뿐이지 도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대안을 밀어봤자 도민 참여단에서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 후보 대안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절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절차상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답정론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구역 조정에 있어 이론적인 접근뿐 아니라 현장 답사를 통한 직접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가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낸 것만큼 도민들의 비판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단 보다 확실히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